네. 거꾸리 지금 우일이 뒤집지고 봤어. 우일이 왜자요? I just. 오, 좋다, 바운스. I just. 아니, 여러분 또 형님 거를 제가 봤거든요. 아, 그래. 네, 봤는데 저랑 약간 라이프 스타일이 비슷해? 예, 네, 어느 정도 일맥상통을 하더라고요. 예, 네, 굉장히 또 감명 깊게 봤습니다. 아, 네, 네. 일단은 이제 옷을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개그우먼 이수지 씨 남편 옷. 아, 이수지. 아, 네. 그렇죠. 남편 옷이고,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좀 사업하는 동생. 그 안에 이제 반팔은 이제 개그맨 서태훈 씨. 바지는 이제 그 후배 이제 임종혁 씨라고. 알아요! 예, 그 친구가 이제 무릎이 원래 나온 상태에서 수고를 해왔습니다. 반바지로 안 했지. 아, 나눔을 다 하시는구나. 근데 제 노하우는 이제 이렇게 좀 늘어난 옷은 따뜻한 물로 이제 좀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한번. 대단하신 형님이네. 그대로 입고 나오신 거예요? 요건 보세요. 요거 무턱대고 또 다 그러진 않고요. 네, 요거 한번, 네, 한번 보겠습니다. 근데 여기가 진짜 보물창고야 이거는. 여기 장난 아니에요. 체형이 원래 어떻게 되세요? 그 뭐야 사이즈가 위에 엑스라지 105, 110. 뭐. 105, 110. 네, 네. 아, 그럼 무조건 맞습니다. 아, 이런 것도 있어. 네. 이거.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이런 데 올 때 이제 추리닝을 입고 오는 이유는 이제 빨리 환복을 하기 위해서. 아, 이유가 있습니다. 네, 반팔과 이렇게. 아니, 근데 발 사이즈는 몇이에요? 저는 이제 발 사이즈가 260에서 280 사이. 근데 나 우일이 이거. 잠깐만, 260에서 280 사이. 네, 그냥 유연하게 다 이게 그냥 접었다 그렇죠. 우일아, 260에서 280으로 어떻게 해? 그냥 다 신어요. 거, 접이시 신상이네, 거의. 아니, 됩니다. 우일이 형, 이거, 아, 이거 모자 한번 써봐요, 모자. 모자요? 네. 모자는 안 써요? 모자를 제가 머리 길러가지고. 멋있어, 멋있어! 와! 이거 머리 스타일이랑 딱이야. 어울려, 근데 심지어 어울려. 와! 아, 이건 미친다, 진짜. 와, 이거 이게 딱. 무조건 사장님이야, 이거. 무슨 사장님이신지 모르겠는데. 뭐 하는 사람 같아. 양양에서 서핑바 하는 사람. 와, 멋있다, 멋있다. 그지, 그지. 원래 모자는 잘 안 쓰는데 이분 또. 너무 예뻐, 예뻐. 이거 이제 트럭커야, 트럭커야. 감사합니다, 형님. 나이스. 우일이 형, 이거 저기 가서 한번 이거 입고 와 보면 안 돼요? 아, 내가 날씨였을 때 입었던 건데. 저는 이제 이런 거는 보면 알아요. 살짝 큰데. 커요? 살짝 커요. 저기 탈수 있어요. 아, 우일이 형 한번 입어봐요. 아, 그래? 야, 근데 나 이 농담이 아니고 우재 옷이 아, 이게 맞다. 우재 형 건 진짜 인정이다. 이거 인정이야, 이거. 진짜 아무거나 가져가도 다 기분 이상이야. 야, 이게 귀가 막힌 거 되게 많잖아. 아, 그거 예뻐요. 오! 아, 형 그대로 입고 가면 될 것 같아요. 오! 아, 괜찮네요. 야, 멋있다. 멋있어. 야, 봐봐. 아니, 멋있는데. 야, 오히려. 다른 사람이 됐어. 아니, 멋있어. 네. 야! 올라왔다. 오히려 봐봐. 아, 신기하다. 야, 오히려. 사람이 우일이 형. 우일이 형. 아, 선글라스까지. 와. 이만큼 옷이 좋아. 아, 이제 옷이 좀 이제 남는다 그래가지고. 아, 또 있네. 진짜. 괜찮네요. 우일이 형, 짜스 한번 가요. 짜스. 우일이 짜스. 짜스. 오, 근데 춤 잘 추네. 아, 야.